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너 한수경입니다. 자, 오늘은 수지의 어깨 따라잡기 운동인데요. 오프 숄더를 입을 때 승모근, 쇄골, 어깨 이 라인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 라인 잡을 수 있는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운동 동작하기 전에 승모근을 풀어주시는 스트레칭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요. 호흡하시면서 어깨를 올리셨다가 날개뼈가 만나는 느낌으로 쭉 내려주세요. 오른쪽 손을 허리 뒤에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남은 왼쪽 손을 머리에 잡아주시고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대각선으로 고개를 툭 떨어주세요. 머리와 어깨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최대한 시원하게 늘려주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시면서 다시. 이번엔 왼쪽.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승모근의 높이가 내려가면서 조금은 더 매끄러운 라인 되실 수 있으세요. 역시 어깨 정도 다리 벌려주시고요. 덤벨이 있으시면 1kg짜리, 혹시 없으시면 생수통 500ml짜리 들으시면 좋으세요. 편하게 잡으시고요. 어깨를 최대한 펴주시고 날개뼈가 만나는 느낌으로 내려주시고요. 앞으로 마주보고 있는 팔이 이렇게 되도록 90도만 내려주시고요. 옆에서 니은자가 되도록 벌려주세요. 벌려주실 때 포인트는 날개뼈와 여기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되세요. 최대한 고정하는 느낌으로 3초 정도 쫙 조여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숨 들이시고 마시시면서 내쉬면서 온 근육이 조인다는 느낌으로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쇄골이 정말 일자로 되면 정말 더 예쁘게 오프숄더를 쇼할 수 있겠죠. 쇄골 예쁘게 만드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이건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기본 동작은 어깨 정도 넓이 해주시고요. 덤벨을 쥔 상태에서 앞으로 쭉 올려주시고요. 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살짝 45도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이게 첫 번째 1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여기서 포인트는 올리실 때 너무 막 이렇게 올리신다거나 너무 이렇게 올리시면 어깨라든지 쇄골 라인이 흐트러질 수 있고요. 너무 과하게 세게 하시면 어깨가 다치실 수도 있으세요. 다시 업 하셨을 때 앞에 이 근육이 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세요. 사이드 이쪽이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어깨, 승모근, 쇄골 다 운동이지만 쇄골이 정말 예뻐질 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 운동인데요. 어깨 운동입니다. 기본 자세는 한 뼘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거리에서 어깨 정도 넓이 벌리시고 뒤에 팔을 지탱해주세요. 이때 너무 팔을 이렇게 가깝게, 너무 멀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최대한 어깨 넓이만큼 하시고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을 선에서 좀 내려가주세요. 너무 깊게 내려가시면 팔에 무리가 오세요. 내려간 순간 올라오시고요. 잠깐 멈춰주세요. 이러면 어깨와 팔쪽 뒤쪽까지 다 자극이 가서 충분히 탄탄할 수 있는 팔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하시면 팔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으시고 훨씬 운동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세 하시고 조금 편하시거나 이제 괜찮으시면 다리를 조금 뻗어주세요.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해서 어깨, 그리고 뒤에 팔까지 깨끗한 라인 만들 수 있는 운동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동작만 잘 따라하시면 수지처럼 예쁜 어깨 라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